어제 그 constellation이란 단어의 발음이 없다. 그걸 이제 윤서영 선생님께서 from text to speech.com에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실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텍스트를 TTS, 보통 줄여서 TTS라고 하는데 텍스트를 스피치로 만드는 사이트를 가리키죠. 아직 안 열렸나? 아까 열었는데. 자, 이게 검색 주소가 from 이제 text to speech.com입니다. TTS라고 하죠. 여기에 가운데다가 자리 constellation constellation 이렇게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할수 있으면 US English도 되고 British English도 되고 또 여성도 되고 남성도 되고 속도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상반이다 그러면 very fast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라고 해도 되죠. 하반 수업을 할 때는 슬로우를 하시면 위에 이렇게 동글뱅이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음성을 합성하고 있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답니다. 뭐약 1분가량 걸릴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게 1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3, 4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너 이래라. 난딴일 한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 가서 비트 박자라는 게 있네요. 비트 박자 이러면 여기 가서 미리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 이제 비트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타이포 자리에 가서 붙여 비트를 찾아라. 그다음에 기다리지 말고 또 소리 파일 그 탐색기 창을 두 개를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다리지 말고 Alt 탭 눌러서 가가지고 박자라는 것을 이렇게 지난번에 보내드린 거 거기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이렇게 너무 잘 이건 뭐 보고서 이해가 되지만 이거보다는 한 방에 표현해 주는 그림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특히 G 언더바하고 G 붙이면 이거는 움직이는 이미지라는 뜻이거든요. 박자니까 그럼 요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글에다 붙여놓으면 버전에 따라서는 그 이미지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움직이고 있죠? 비트, 박자,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여기로 또 박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쯤 아까 텍스트 투 스피치닷컴에 가면 만들어져 있네요. 그 다운로드 오디오 파일 이걸 커서를 대시고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포 폴더가 아니고 이건 소리 파일이니까 제가 모아놓은 소리 파일 폴더에다가 4천 좀 넘어 지금 만 단어인데 여기다가 이제 컨스텔레이션 이렇게 하면 MP3 포맷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색기에서 여기 이제 컨스텔레이션이죠. 자꾸 이제 늘 집요하게 한번 입력한 건 다시는 입력하지 않는다. 그래야 오십견도 예방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양한 컴퓨터 내에 그 짜잘한 그 팁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장한 컨스텔레이션이란 단어가 나올 것이고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거 지우고 여기다 붙여 넣어 주시면 이게 큽니다. 이렇게 안 보이 그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쭉 잡아당기면 되겠습니다. 여기 원래 8개였으니까 이 부분은 뭐 지워도 되고요. 지우고 대신에 여기다가 단어들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 쓰는 숫자를 늘리셔도 됩니다. 셀을 뭐세 줄로 해서 여러 번쓸수 있도록 자고 여기도 셀 나누기 해서 또쓸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ault라는 단어가
잘못이라는 단어에 그것이 이 없었거든요. 그 웹에도 없고 제가 보내드린 그 폴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다시 마무리, 최종 마무리 복습하는 의미로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폴트를 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된다. 워드 에즈 이미지라고 입력한다 하시죠. 그러면 폴트를 가지고 누군가가, 아 여기 일자가 들어갔네요. 일자는 필요 없는 것이고 하겠습니다. 네, 검색을 하는데 이미지 탭에서 검색해야 되죠. 그런데 폴트라는 느낌을 가진 것이 뭐가 있을까. 네, 문자로는 나오는데 좀 쭉 폴트 잘못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해야 되겠죠. 폴트 짤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기 뭔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FAULT인데 아하 FAULT 여기 지금 실수가 하나 있네요. FAULT에서 U를 U와 L을 소문자로 쓰고 대문자로 썼네요. 아하 요거를 어떻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그러면 자 열어서 알파벳 FAULT 근데 애당초 이 궁서보다는 그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고딕체였거든요. 고딕체로 작업을 하시는 것이 맑은 고딕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잡음 그 여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FAULT인데 여기서 어떤 단어 하나를 대문자로 쓴다 할지 이런 이렇게 해서 실수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A를 대문자로 해볼까요? 좀 두드러지게 가장 두드러지는 게 좋으니까 여기 A를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일단 자 빠져나갔습니다. 다음에 다시 A를 입력하는데 대문자를 넣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A가 실수죠. 요거를 실수라는 거를 꼭 꼬집어서 이렇게 요거를 요 표시 요거를 표시해 볼까요? 여기다가 굵기는 뭐 그렇게 똑같은 굵기일 건 굵기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건 어떤가요?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 뭐 괜찮네요. 잘라서 네, 바로 A가 실수다 이렇게. 자, 애들이 반응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잘라서 드래그해서 자르기를 누르겠습니다. 자르기 눌러서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 FAULT 이건 의미를 생각한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타이포 폴더에 또 하나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이포 셔널이에다가 또 아니지 이게 폴트네요. FAULT 지금 유사한 문제가 안 나타나는 건 FAULT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타이퍼에다가 이걸 넣고 이렇게 뭐 제가 무슨 뭐 천재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글이라는 이 빅데이터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영어 게시판에다가 골라서 지금 방금 한 FAULT를 검색해서 탐색해서 올려주시면
또 이제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영어 단톡방에서 요것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던 그 파일들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쓰지 않기 위해서 올리고 잔머리 지존 있죠. 이렇게 VLT에 뭐야 이렇게 해서 잘못이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FALT 찾아서 요거를 복사해서 한글에다가 붙여 넣으면 자, 어디 볼까요? 소리 파일 들리나? fault excite bright 뭐 그냥 어렵다 bright. 생각하고 한 번 더 할까요? bright 평범한 bright 평범하게 생겼다 얼굴이 bright 밋밋하게 생겼다 bright bright constellation.